시세보다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저렴한 물건인데, 경매처럼 명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가 매각 감정가가 5억 9천만 원인데요. 현재 매매가는 7억 원으로 시세보다 1억 1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매각 감정가가 17억 1,800만 원, 현재 매매가는 21억 원으로 시세보다 3억 8,200만 원이 저렴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의 현대 아파트는 감정가 7억 5,300만 원에 현재 매매가가 9억 원으로 시세보다 1억 4,700만 원 저렴하죠. 마지막으로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의 수원 SK 스카이뷰가 매각 감정가 4억 8,300만 원인데 현재 매매가는 7억 3천만 원으로 시세보다 2억 4,700만 원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잔금 후 41일 만에 약 8,500만 원의 수익을 냈던 온비드 공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다들 궁금해하시고 공고가 나면 꼭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희망 임대 리츠입니다. 이 희망 임대 리츠는 2014년 11월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 도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개 차주, 즉 하우스 푸어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5년간 임대한 후에 매각하는 건데요. 비어있는 주택도 있고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매각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 업무 수행 중인 희망임대리츠 3호고요. 온비드에서 진행되지만 경매나 공매가 아닌 일반 매각으로 진행돼서 권리상의 하자나 융자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경매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 권리 분석과 또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인데, 이두 가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 됩니다. 골치 아플 일이 없는 거죠. 이번 희망 임대리츠 매각의 포인트는 바로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나 공매는 어떻죠? 최저가가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가져가죠.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모두 같은 매각 감정가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수익이 바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또 정도는 아니지만 즉석 복권 정도는 된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아무 물건이나 다 입찰하면 안 되겠죠. 당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세와 차이가 나는 물건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되는 주택은 총 146건인데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한데, 간혹 몇몇 건이 시세랑 별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물건은 꼼꼼하게 시세 조사를 해보시고 현장 조사도 가보셔서 입찰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누가 조사해서 알려주는 대로 입찰해 보지 마시고 직접 네이버 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도 충실히 하셔야 되는 이유는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동산 자체에 큰 하자가 있더라도 희망 임대 리츠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니까 꼼꼼하게 현장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희망 임대 리츠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공가의 경우 세대 개방을 해서 내부 확인을 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나 공매에서는 문을 열고 내부를 들어가 보기가 거의 쉽지가 않죠. 다만 임차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번 희망 임대 리츠의 각 부동산 세대 개방 및 방문 가능한 일시는 4월 13일 월요일부터 4월 18일 토요일까지 가능하고요.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개방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가 세대의 확인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물건이 비어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내부를 확인해 보세요. 입찰 물건을 정하셨고 내부도 확인해서 입찰 참여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자금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다르고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가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금 계획을 명확히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와는 다르게 일반 매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일반 매매 계약.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 시, 그리고 기타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계약 시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매입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하루 동안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시간 안에 매입 신청서를 온비즈 사이트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입찰표 작성 없이 그냥 기입해서 신청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입찰에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온비드 회원 가입을 하셔야겠죠. 이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하신다면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증서가 아니고 전자거래법용 인증서 혹은 온비드 전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이라면 온비드 전용 인증서가 1,100원이고요. 쉽게 받을 수 있는 전자거래법용 인증서는 4,400원으로 큰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법인이라면 온비드 전용 인증서가 11,000원인데 전자거래법용 인증서가 88,000원으로 8배나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온비드 사이트에서 입찰 전에 미리 온비드 전용 인증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원하는 물건을 검색하신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물건 관리 번호와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주소를 잘 확인하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이 끝났으면 신청 예약금을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매각액의 3%에 해당되는 신청 예약금을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온비드 사이트에서 부여받은 계좌로 이체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신청이 끝나는데요. 당첨자는 바로 그 다음 날인 2020년 4월 21일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계약 체결은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4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사이에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때는 계약금 10% 중 먼저 납부했던 3%를 제외한 부족분 7%를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전자계약서를 전송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주택 매각 공고 바로가기를 올려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잔금 납부 기간은 2020년 6월 19일로 넉넉하게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희망 임대리츠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안전하고 또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투자처가 있는데, 아,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좋은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저도 작년부터 매 회차마다 희망 임대리츠가 나오면 여러 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번 당첨이 돼서 짧은 시간에 수익이 생기기도 했고요. 실행하지 않으면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희망임대리츠에 대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